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 놀자숲이 휴장 1년 만에 재개장했습니다. 좋은 공기도 마시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신나게 놀수 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놀자숲 운영과 관리를 맡은 펀포레스트의 한승환 이사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동두천 왕방산에 위치한 이 놀자숲의 수식어, 사실 수도권의 최대 크기의 숲 체험 시설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크게 실내와 실외 9개의 체험존과 70여 가지의 체험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실내 시설은 총 3층 높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에서 2층은 암벽의 새로운 개념 총 14가지 등반 코스로 이루어진 펀 클라이밍, 스릴 넘치는 에어리얼 로프 코스, 온몸으로 즐기는 네트 어드벤처가 맞이하고 있으며, 3층에는 짧지만 강렬한 슬라이드와 아기들이 놀수 있는 키즈 어드벤처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 시설이 있습니다. 실외로 자리를 옮기면 국내 최장 길이의 120m 익스트림 슬라이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과 교감하며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늘 네트 어드벤처, 숲속에서 펼쳐지는 스릴 만점 모험 포레스트 어드벤처,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숲속 놀이터와 계곡 물놀이장 등이 있어 이용객들에게 신선한 모험심을 자극하고 체험 만족도가 높습니다. 네, 다시 개장한 데 대한 시민들의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방문하신 이용객들은 스릴 넘치는 모험이 연속되는 어드벤처 체험과 깊은 숲속에 온 듯한 체험을 통해서 매우 만족하고 계시고요. 특히 다른 테마파크와는 다르게 그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였으며 자연 친화적인 시설로 도심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추억과 모험심을 느낄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놀자숲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박형덕 동두천 시장이 이 놀자숲이 향후에는 동두천 시를 대표하는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떤 기대들을 가져볼 수 있을까요? 동두천시에서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고품격 프리미엄 숲 테마파크 놀자숲은 동두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에게 언제든 편히 찾아 쉴수 있는 숲 휴식을 선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빠르게 성장시키겠습니다. 동두천 시민에게는 건강한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고 외부 지역민 유입을 늘려 지역 활성화에 기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 놀자숲 이용 방법도 한번 들어볼까요? 입장료 1만 원을 내면 무료 카페 음료 쿠폰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구매 가능하시며 동두천 시민과 동두천 자연 휴양림 입장객은 20% 할인, 현장 할인이 가능합니다. 방역수칙을 최우선으로 적용하여 안전한 운영 원칙으로 온 가족이 즐기며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갈수 있고 젊은이들의 이색 데이트 코스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승환 놀자숲 운영관리이사였습니다.